우리가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도 약간 썸을 타거나 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가 갑자기 연인 관계를 딱 걸릴 때가 어느 한순간에 뭐 한마디. 그쵸, 그쵸. 그 문자 하나. 그날 같이 밥을 내가 너랑 왜 먹었을까? 막 이런 그, 딱 그거 때문에 딱 관계가 걸리는 맞아. 것처럼 이 외도라는 관계도 작정해서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계가 11시 55분에서 12시 5분으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초코푸딩에 숟가락 너무 자연스럽게 훅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이게 뭐지? 그냥 푹단 거지, 오씨, 뭐야, 뭐지? 이렇게, 이유가.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외도의 시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. 자기 자, 본인도. 예,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. 잠재적 외도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다. 우리는 누구나 그쵸. 다 가능성을 다 이제 가지고 그쵸. 있죠. 뭐 저런 여자라서 저런 남자라서가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조심하고. 스스로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치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가치.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가치.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물이라고 말하면 매우 식상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잃어버릴 때 남겨진 거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 계산해 보면 남는 장사가 안 해요 결국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이쪽이랑 적응을 해가지고. 근데 또 예를 들어 뭐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핍 있는 것도 약간 다른 내용이죠. 그렇죠. 네, 그거는 또 번외로 맞아요. 다뤄져야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죠. 왜안 맞잖아요. 그럼 맞는다고 가르쳐준 게 하지만은 잘못이에요. 사람은요.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그 이상한 부부들이 나서 우리 너무 잘 맞아요. 이런 그 뭐랄까 그러니까. 부작용. 정말 안 맞지만 그래도 뭐 맞춰가고 맞춰가면서 종종 맞는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. 안 맞는 것들을 종종 맞는 몇 가지가 주는 카타르시스로 그 견디고 힘으로 있어요. 산다. 대부분은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그러니까. 아뭐 남자나 여자로 느껴지진 않죠. 평소에 자연스러운 건데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밖에 남의 사람보단 내 사람이 내 사람이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나아. 누가 이제 와서 나를 또이 나이에 이렇게 아, 또 그러네. 이렇게 또 빠지 맞았어. 다시 시작하려도 그게 더 그러니까 맞아, 계산해 맞아요. 보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웬만하면 이쪽에다가 공을 들이는 게 차라리 그러네요. 남는 거.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게 있을 때 욕망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저희가 되게 중요하네요, 정말. 강추합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그런 친구 한명 있어요. 저 예전에 그 직장 동료인데요.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솔직하게 다 받아주고 규칙은 정죄하지 않는다, 욕하지 않는다, 무조건 잘했다라고 해준다. 그래서 욕망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. 욕망 그래서 친구. 우리 둘만 하는 카톡이 있는데요. 엄청난 그 자기자랑이 아주 자랑이 아주 그냥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계속 자기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. 쏟아놓는 거구나. 네,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없는 그 자기의 욕망에 대한 거. 솔직히 내 눈이 예쁘지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솔직히. 막 이런 거, 이런 거. 하지만 정지할 수 다른 없으니까. 사람은, 아니에요. 렌즈예요. 막 이렇게 그렇죠, 하지만 그렇죠.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 하는 거죠. 막. 그다음에 첫사랑 오빠를 뭐 우연히 만났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오빠가 뭐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그래서 내가 뭐한 번은 주고받았는데 그냥 좀 그럴 것 같아서 나 이제 깠어.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모든 어떤 그 뭐랄까, 그 양지로 올라오면 그렇죠, 그렇죠. 얘기들의 성질이 약간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고추 말려버리듯이. 고추를 확 말렸으면 그냥 쫙 말려가고 유기를 그냥 확 건조 기운기를 건조를 그냥 쫙 그냥 확 바스러지게 햇빛장 흔적도 안 나고 그죠 햇빛장이 맞죠. 근데 막 이거를 나만의 막 곳에 넣어놓고 막 그치. 향기 맡고 이러면 이제 이게 막 어떻게 향기 향기 맡고 막 그렇잖아요. 막 곰팡이 나도 또막 닦고 막 여기를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참 이상하죠. 근데 그건 햇빛에 바짝 말려버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솔직한 대화들, 믿을 만한 대상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화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또 일종의 그 순간의 결핍을 승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. 그렇죠.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. 맘스 라디오.